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이사님, 자 화장품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중국 유코 복귀와 관련해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화장품 관련돼서 지금 이제 통계가 좀 나왔는데요. 이제 보건산업이라고 하는 이제 좀 이제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 관련돼서 이제 보건산업이라고 하는 이 관련돼서 좀 수출 통계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 작년 상반기를 좀 비교해서 좀 데이터가 나왔는데 올해 상반기 지금 이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관련된 이제 보건산업 수출액 같은 경우가 108억 달러를 좀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 상반기 대비해서는 좀 18% 정도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서도 화장품의 수출액 같은 경우는 지금 0.6% 정도 증가를 하면서 한 40억 달러를 좀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의약품이라든지 의료기기와 달리 좀 이제 어떤 아웃퍼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지역별 어떤 차별화가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 쪽에서 보게 된다면 기초용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 포션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서 수출이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미국, 홍콩, 베트남, 러시아 쪽에서의 어떤 이 다변화 국가를 통해서 지금 수출이 한 60% 정도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색조용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뭐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을 좀 효과를 누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어린이용, 방향용 지금 이제 제품류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선전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화장품 수출 같은 경우는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일단 데이터가 증명해 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8월 들어서 연기금의 수급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화장품 관련돼서 뭐 대장주라 볼 수 있는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이런 종목들로서 지금 이제 매수가 좀 시작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8월 14일 기준일 겁니다. 지금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660억, 그다음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이제 413억 정도의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도 화장품주에 상당히 좀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지금 유커 관련된 부분들, 특히 이제 중국에서 6년 만에 지금 한국행 단체 관광객이 좀 들어온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는 좀 의구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좀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지금 제대로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일단은 6년 만에 단체 관광이라는 어떤 그 단어는 상당히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9월 달부터 10월 달로 넘어가는 황금 연휴기가 있습니다. 바로 중추절과 국경절 황금 연휴인데요. 지금 9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가 좀 거의 한 열흘 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런 시점을 제가 볼 땐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 화장품이라든지 의료기기 같은 경우 최근에 만든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는 이제 일본과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좀 어떤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결국 실적으로서 지금 이제 이런 주가를 증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유코가 들어온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메인 이벤트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일본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결국 이제 중국의 유코가 왔을 때 여기서 플러스 모멘텀을 얼마나 받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모멘텀은 9월 말부터 10월 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볼 때 옥석발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제가 볼 때 눌림목마다 좀 매수가 가능한 어떤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자, 미국과 일본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일어나느냐가 관건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방금 전에 이야기 주신 유코 관련 부분은 보너스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반정민 소장님. 해상풍력주 준비를 해주셨는데 중장기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지금 뭐 다른 테마와 다르게, 다른 그 섹터와 다르게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는 못하고는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계속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국내 해상풍력 기업들이 다수 포함된 프로젝트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세계 각국에서도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서 목표치를 지금 올려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건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IRA에 대해서도 크게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은 북미 지역 역시 그 육상과 해상풍력 수주 환경이 모두 좀 좋았던 흐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해상풍력과 관련된 섹터들이 다소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은 계속 좀 잡아가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흐름들을 갖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기업별로 굉장히 좀 그 다른 섹터들과 같이 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딱 뭐 이게 해상풍력이다 하기에는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런 흐름들이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일시적으로 계속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유럽 쪽이든 미국 쪽이든 여러 가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상풍력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 좀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좀 선별을 하시면서 보시되 지금은 그 관련된 종목들이 다양하게 좀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지금 그 테마와 연관돼서 그러니까 섹터와 연관돼서 성장성과 같이 그 복합적으로 연계된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큰 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주력 섹터 쪽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것이 지금 해상풍력 쪽 관련된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같이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해상풍력 쪽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주시면서 일단 관련주를 선별하는 작업이 먼저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현민 이사님. 네, 저는 이제 화장품 쪽에서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펌텍코리아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금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뭐 2분기 실적은 좀 이미 좀 발표가 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 한 760억 정도 이제 영업이익은 104억 정도를 좀 기록을 했는데 특히 매출 같은 경우로 봤을 때 1분기에서 2분기까지도 지금 사상 최대 매출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증권가의 지금 컨센서스를 좀 당연히 상회하는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장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 용기 제조 2위 사업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프리몰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강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사용 편의성이 높은 멀티밤이 좀 인기가 끌면서 사실 이제 매출 효과를 좀 단단히 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뭐 인디 브랜드라든지 뭐 이제 뷰티 브랜드 쪽에서 상당히 약진을 하면서 인리에 관련돼서 지금 발주 물량이 상당히 늘어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히 이제 일본에서의 제가 볼 때 매출도 상당히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대비했을 때 76% 이상의 좀 급등이 나왔다는 부분을 봤을 때 저는 뭐 일본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결국 이제 상반기 특히 1분기, 2분기 실적을 좋았습니다만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반기까지도 호실적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봤을 때 좀 대형사들이든지 또 글로벌 고객사 쪽에서 봤을 때 좀 추가적인 발주 물량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하반기에도 실적을 제가 볼 때는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 4공장 증설을 하고 있고 결국 그러한 좀 수주 물량을 대응하기 위한 증설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 제가 볼 때 실적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일단은 뭐 세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만큼 충분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약간의 좀 눌림목을 만든 상황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저는 이제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가에서도 저는 충분히 좀 매수가 좀 가능한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만 3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틱형 용기 제조업체 펌텍코리아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한정민 소장님. 저는 그 풍력 관련된 종목 중에는 그 CS 베어링을 좀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CS 베어링은 풍력 발전 베어링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주요 매출처는 그 미국의 그 제네럴 일렉트릭이기 때문에 그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도 그 미국에서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때마다 같이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사의 매출액의 한 90% 이상 차지하는 것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기업 그 GE사이기도 하고요. 그 매출이 이제 실적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이제 베트남 2공장 증설을 좀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증설이 시작이 된다 하면은 본격적으로는 캐파가 늘 수는 있지만은 내년에 내년 상반기 때 마무리가 되는 시점 때는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이 제 2공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마무리가 된다 하면 내년 상반기 때 마무리가 된다 하면은 연간 생산 능력은 8,000개에서 14,000개로 증가하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CS 베어링은 계속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그 북미 지역에서 육상과 해상풍력 수주 환경이 굉장히 좀 좋은 대로 보여주고 있고 IRA의 가장 좀 큰 수혜주로서 이 CS 베어링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 CS 베어링에 대해서도 주가 매력도가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8월부터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순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주가가 재차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 지지 구간의 형상을 대서 맞고 그 맞은 다음에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좀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접근한다 하더라도 최근 3거래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와주는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재차 위에 하단 상단에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매우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로 진입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 구간이 15,600원을 지정을 했고요. 손절가는 12,800원 이하씨는 그때는 좀 길게 오랫동안 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CS 베어링 오늘 관심종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IRA의 최대 수혜주로서 가능성이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는 15,600원 손절가, 12,8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